1번은 뭐 매일 하는 약이고, 그 다음에 연금 500만 원도 마찬가지고요. 요거는 생략하겠습니다. 생략하고. 2번 봅니다. 2번. 우리 그 유튜브에 여러분이 이제 황경진 경매 이래가지고 212강을 치면요. 스마트폰에서 볼수 있을 겁니다. 212강. 요거는 집에서 보세요. 집에서 보시는데, 지금 LH 공사에서 2014년도에 한계 차주라고 했어요. 한계 차주. 한계 차주가 뭐죠? 하우스푸어. 옛날에 대출 이자를 많이 못 내고 어렵고 이래가지고 LH 공사에서 사들라는 아파트가 있어요. 그거를 이제 5년이 돼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팔고 빠진 사람도 있고 주로 임차를 또한 것도 많이 있어요. 임차인 거. 그래가지고 이제 5년이 돼갖고 2019년도 연말에 요거를 팝니다. 파는데 문제는 5억 주고 능가한 아파트가 서울 같은 경우에 작게는 7, 8억, 어떤 심지어는 막 9억, 10억까지 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판 사람들이 굉장히 후회하고 있어요. 그때 LH 공사 판 사람들이. 그때는 이제 좋다고 팔았는데 대주주자도 많고 해가지고. 요게 이제 LH 갖고 있다가 작년부터 가을, 겨울부터 지금 쭉 움직였는데 오늘은 이 3차가 지금 움직여요. 3차. 그래서 요거는 212강은 2차에서 움직인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이제 해놨는데 그때는 이래요. 여기 보듯이 2페이지나 보시면요. 자, 보시면은 이 LH 공사에서는 일단은 그좀 특이한 게 얘로 10억이다 그러면 10억을 먼저 1차 추첨합니다. 추첨. 추첨 뭐냐 그러면요. 우리는 경매에서는 많이 쓴 사람이 되죠. 많이 쓴 사람. 그죠? 많이 쓴 사람이 낙찰되면 되는데 LH 공사 사는 것은 이 추첨이 돼가지고 얘로 10억이다. 근데 누가 금액은 다 똑같아요. 전부 다 응찰만 하면 되니까 금액은 전부 다 10억입니다. 그런데 인원이 많이 들어와요. 얘로 7억짜리 시세가 7억이다, 8억인데 10억이다. 그러면은 낙찰만 되면은 2, 3억을 그냥 버려버리니까 많이 응찰이 많이 들어옵니다. 보통 한 300명에서 500명 들어와요. 그럼 당첨되기는 쉽지 않아요. 자, 그리고 창원도 옛날에 그랬어요. 부지가 한 40평 있었는데, 49군데 정도, 되게 대우 프로듀오 앞에 있었는데, 그때도 추첨제였어요. 추첨제. 그러면 얘로, 한 필지가 3억 5천인데, 낙찰 받으면 5억이에요. 그 낙찰만 되면은 1억 5천만 원 버리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이런 게요. 그래서 첫 때는 1년에는, 처음에는 이제 추첨을 하고, 그럼 안 팔리는 게 있죠. 얘로 이제 요것도 뭐 146개를 하는데, 요번에 거는요. 3차가 146개를 하는데, 안 팔리면 어떡하냐, 안 팔리면. 안 팔리면은 이제, 그거는 이제 공개 입찰입니다. 경쟁 입찰 해갖고 많이 쓴 사람. 그러면 이제 1차는 추첨, 2차는 많이 쓴 사람, 3차는 이제 10억이 아니고 9억, 4차는 8억 1000, 이런 식으로 이제 10%씩 또 늘어납니다. 그래서 적당하게 이제 팔리는 거죠. 자, 그래서 문제는, LH에서 파는 것은 권리 분석할 게 없어요. 그냥 막 사면 됩니다. 아무 문제 없어요. 소유자가 LH 공사니까 쉽게 말해서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러고 세입자가 있으면은 예로 이제 10억이다 그러면 세입자가 5천에 월세가 100이다 그러면요 5천만 원 떼고 잔금 치르면 되니까 아무 문제 없어요. 권리 분석 아무 문제 없어요. 그게 장점입니다. 장점이고 이제 사면은 적당할 때 사면은 막 싸게 또살수 있는 그런 게 있는데 지금은 자 봅니다. 지난번에 한거 봅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게 이제 강의를 했죠. 212강을 작년 올 1월달, 6월달, 뭐, 그때 했을 겁니다. 했는데, 그때가 이제 보면은, 요것도 특징이 계약금을 3% 줍니다. 3% 주고 또 하는 그런 계약이 있어요. 있는데 한번 봅니다. 작년에 한걸 보면요. 올 봄에, 올 1월달에 한거 보면은, 이래요. 희망 임대리처, 이거는 2차입니다. 2호거든요. 2호인데, 대전에 보니까 85제곱미터인데 513명이 들어왔어요. 많이 들어오죠? 그래서 얘로 2억 6,500을 판다 했는데 아마 시세는 한 4억쯤 되는가 봐. 그렇게 많이 들어오죠. 그 다음에 송파구는 64제곱미터인데 487m로 딱 322m. 되게 힘들겠죠. 힘드는데 대기만 되면은 로또다. 이런 겁니다. 막 1, 2, 3억은 그냥 바로 버린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2차 때 보니까, 요 보니까 지역별로 보면요. 서울이 33개. 그죠? 경기가 127개. 그 다음에, 그래서 쭉 지방배, 우리 창원에 보면은, 그때 경남에 5개 있었어요. 5개 있어가지고, 요것도,
1차, 2차에서는 안 팔리고, 적당하게 80%, 70% 되니까 막 들어오더라고, 보니까. 자, 그런 건데 한번 봅니다. 그래서 이거 보면 그렇죠. 이게 이제 그때는 3차입니다, 3차. 그죠? 1차는 모르겠죠, 제가 1차는. 추첨. 추첨입니다, 추첨. 추첨이고, 2차부터는 똑같이 100%인데, 요거는 최고가 쓴 사람 되고요. 그 다음에 3차 매각 공고 금액이 있었어요. 있고, 그 다음에 4차는 또 90%, 90%막10% 떨어집니다. 그런 식으로 쭉, 그럼 요거는, 요때부터는 오늘 응찰하고, 그죠? 응찰하고, 내일 발표하고, 또 모레 응찰하고, 또 발표하고, 이라고 10%씩, 그래서 제목이 났어요, 제가. 제목이, 이틀에 10%씩 유찰되는 공매 아파트. 그죠? 특이하죠? 이제 그렇게 이제 명칭을 달았어요. 다른데 지금 하는 겁니다. 요번에 넣은 것은, 이제 요겁니다. 요번에 넣은 것은 희망 임대 해가지고 주택 제3호입니다. 제3호. 1차, 2차는 벌써 끝났어요. 이거는 끝나고 다 끝난 겁니다. 끝났고, 제3호를 지금 요번에 합니다. 지금 하고 있어요. 요번 주까지, 안에 아파트를 구경할 수 있고, 다음 주 월요일 날에 응찰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루 동안에. 자, 그럼 먼저 봅니다. 희망 임대 리처 제3호 주택 매각 공고해놨죠. 그럼 요거를, 제가 이제 온비도 들어갈 건데, 들어가면은, 이제 그 데이터는 여러분 보셨죠? 아까 전에 엑셀 파일 들었죠? 요게 지금 데이터입니다. 이게 데이터. 이 데이터를 보면은, 이제 금천구부터 서울에 쭉 있죠? 노란 것이 이제 감정가입니다. 감정가고, 오른쪽에 보증금 월세 난 거네요. 예를 봅니다. 요게 이제 1번 같으면요. 서울 금천구 두산 2번인데, 감정가는 5억 9천이고, 전용은 40평인데, 요거는 공실입니다. 공실. 그 다음에 밑에 거는, 두 번째 거는 보증금 1억 4,100에 월세 47만 원이 이제 5월 달에, 다음 달에 이제 임대가 만료되는 겁니다. 그럼 요런 거는 나중에 이제 뺀다 이 말이죠. 잔금 치를 때 빼고 하는 거고, 그런 겁니다. 그럼 사람이 살고 있는 것도 있고, 공가도 있고, 아직 기간이 조금 남은 것도 있고 막 그래요. 이런 거는 내년이죠, 내년. 내년 3월 달에 만기죠. 그럼 요런 것들이 쭉 있습니다. 서울도 있고요. 서울에 25개네. 그 다음에 인천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고양시, 인천, 고양시, 뭐 서울도 많아요. 서울도 구로구부터 막쭉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양시도 있고, 부천도 있고. 근데 대부분 다이판 사람들이 LH에 능가한 사람들이 지금 후회를 많이 해요. 2014년도에 그때 하우스 푸어들이 이렇게 팔았는데 지금은 거의 뭐 예로 5억짜리 같은 뭐 7, 8억이 되고 이때니까 지금은 굉장히 울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데는 가보면은 여러분들 대리운을 받아. 그 사람들이 집을 보자 그러면은 별 좋아 안 해요. 그렇지만은 이제 공실은 요번 토요일까지 막 보도록 지금 문을 활짝 열어놨습니다. 가면은 됩니다. 이? 아무 데라도 가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금색으로 짜놓은 거예요. 금색표입니다. 금색. 금색은 잠깐만요. 자, 금색은 어쩌나 그러면은 이건 온비드 가야 돼. 온비드. 자, 온비드를 갔습니다. 온비드 가면은 요 금색칸에다가 온비드 가죠. 여기에다가 뭐를 쓰나 그러면은 희망 임대를 치면 됩니다. 희망. 자, 희망을 치니까 벌써 뭐 나오죠? 다시요. 희망을 치니까 뭐 밑에 2호, 3호가 보이죠? 3호를 누르면 돼요. 희망. 희망을 딱 치니까 3호가 나오니까 3호 요거 누릅니다. 눌리면은 요게 이제 지금 나온 것이 146건입니다. 146건. 그래서 때가 되면은 어떤 거는 이제 지금은 조금 불만스러울 수 있어요. 이게 작년에 한 가을쯤 감정한 거니까 조금 지금보다 작년에 가을 감정했으면 지금 어떻습니까? 그때가 더좀 우리 장고 틀면 낫겠죠. 그죠? 낮은 시기죠. 지금 조금 올라왔으니까. 그러면은 이제 지금은 장원은 올라왔을 거고 다 지금은 틀릴 겁니다. 자, 그래서 146개 있는데 얘로 첫 나온 거 대구 거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대구 거. 대구 거를 꼭 치보니까 그죠? 치보니까 이렇게 나오네요. 대구의 뭐 아파트인데 사진 오죠? 사진. 사진도 이렇게 나옵니다. 요 아파트를 이제 LH 공사 팔았다는 얘기죠. 팔고 어떤 사람은 아직까지 지금 기간이 남아가지고 뭐 6개월이나 1년 더 있다 가야 될 사람이 있고
공실도 있고, 뭐, 그래요. 한 절반은 공실이고, 절반은 아직 남아있고, 막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가 이제 나오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기타 일반 재산 아파트인데, 전용이 85제곱미터. 그죠? 한 33평짜리죠. 그래서 감정은 2억 700입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하나 그러면은, 다음 주 월요일날에, 월요일날 10시부터 4시까지 하는 걸로. 그죠? 오늘은 이제 화요일이니까, 다음 주 월요일날, 아침부터 오후 4시까지 마감을 해봅니다. 그럼 요거는 추첨제니까 금액을 많이 쏘고 이런 거 아닙니다. 그냥 응찰만 하시면 돼요. 응찰만 하시면은 사겠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데이터가 별로 없는데 감정평가서는 여기 보면 되고요. 자, 여기 보면은 데이터가 별로 없죠. 여기 써놨죠. 임차인이 거주 중입니다. 계약 조건은 공문 엑셀 파일을 참조해라. 자, 그럼 데이터 엑셀 파일 어디 있습니까? 이게 엑셀 파일이 어디 있죠? 공매는 항시 요거 눌러야 돼. 알겠죠? 요거 눌러야 첨부 파일 나옵니다. 첨부 파일. 자, 해당 공고 보기를 제가 눌렀습니다. 해당 공고 보기. 자, 눌리니까 이게 희망 임대리처 제3호인데 1차 매각 주택 공고다 해놨다. 그죠? 자, 그래가지고 민홍기 씨가 담당자입니다. 혹시 모르면은 요 전화하시면 돼. 이게 전화하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쭉 내려가면은 요 내용은 이제 설명드릴 거고요. 요 보면은 이제 첨부 파일이죠. 첨부 파일. 자, 여기서 이제 요 보겠습니다. 한번 요거 눌리가 보면은 자, 요 눌리면은 요 파일이 오는데 요거를 이게 한 6장인가 8, 7장쯤 돼요. 그래서 조금 기니까 제가 요거 줄여 가지고 요거를 교재에다가 심었습니다. 교재. 자, 교재 봅니다. 교재 보면 되니까요. 자, 희망 이몇 페이지입니까? 3페이지, 3페이지. 3페이지에 5번을 봅니다. 3페이지 5번. 자, 찾는 걸 배웠죠? 온비드에서 희망 임대 주택 제3호를 클릭하면 된다. 이 말이죠. 그러고 해당 공고 보기를 눌러가지고 하니까 요는 파일이 넣었어요. 자, 요걸 봅니다. 그래서, 자, 1번 봅니다. 1번. 1번에 금천구 간산동 우리 엑셀 파일 줬죠, 제가. 요 파일 줬죠? 이거 파일. 자, 1번 한번 봅니다. 1번. 1번이 금천구 가산로 99 105동 105동에 401호인데 가산동 두산 2부 아파트다. 전용이 40평인데 5억 9천이다. 여기 시세가 한 6억 8천 정도를 갑니다. 시세가. 알겠죠? 그럼 2번은 강북구 미아동 레미안 1차는 5억 6,900인데 지금 시세는 한 7억 정도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쭉 자기 나름대로 시세 찾는 거는 본인이 알아서 찾아야 돼. 그죠? 한두 개도 아니고 제가 다 찾을 수는 없고, 막 1번, 2번 정도는 답을 줬고요. 62번 같은 경우에는 군포건데 3억 1800, 자, 62번을 한번 봅니다. 62번. 62번을 보면은, 자, 군포입니다. 군포. 자, 있죠? 62번에 보면은 이 군포인데, 군포는 3번동 거는 세종주공 6단지인데, 25평인데, 감정가는 3억 1850인데, 매매가는 한 3억 한 6, 7천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 식으로 쭉 있어요. 있는데 요번에 만약에 추첨해서 누가 사가면 할수 없고 만약에 안 상한 거는 또좀 있다가 열흘 좀 있다가 2차가 또 이제 그때 높게 쓴 사람 가져가는 걸로 하고 100%를 하고요. 그 다음에 또안 팔리면은 그 다음에는 90%, 그 다음에는 81%. 그런 식으로 10%씩 계속 뚫습니다. 뚫어갖고 적당할 때 팔리겠죠.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첫 파일인데 한번 봅니다. 3호입니다. 요번에 3호예요. 그래서 1호 요는 끝났고 3호가 지금 요번에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요거는 2014년 11월 달에 한계차주 하우스푸어라고 있죠. 하우스푸어. 그때 대출이자를 좀못 내가지고 힘든 사람을 LH공사에서 사들랐어요. 그게 이제 한뭐천개 넘는가 봐요. 아파트가. 그거를 이제 계속 지금 팔고 있습니다. 팔고 있는데 요번에 3호고 또 끝나면 한두달 있으면 4호가 또 나오고 또 나올 겁니다. 계속 나올 거예요. 자, 봅니다. 현재 임차 중인 주택은 좀 세대 확인이 조금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뭐 그런 거고요. 그다음 봅니다. 요거는 이제 4월 13일부터 이번에 보니까 4월 18일 그게 어제부터 요번 토요일까지 가시면은 문이 활짝 열려가 있어요. 키가 그냥 열리가 있으니까 가서 보시면 돼. 알겠죠? 146개는 가서 볼수 있다. 근데 세입자가 있는 거는 아마 세입자의 협조를 구해야 되니까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러면 써놨어요. 자, 그다음 봅니다. 온비드를 통해서 응찰한다. 이런 얘기고요. 접수 기간은
4번에 보니까 접수 기간은 월요일 날, 4월 20일 월요일 날에 오후 4시까지 한다면, 월요일 날에 오후 4시까지 한다. 그 얘기예요. 그럼 추첨은 화요일 날에 추첨해 주겠다. 개인 법인도 참가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다른 거는 공동 명의를 하겠다. 다 이런 건 다 문제 없어요. 문제가 없는데 특이한 거는 일단은 그 월요일 날에 참가할 때는 3%를 냅니다. 3%. 그러면은 예로 5억짜리다 크면은 3%니까 1,500 내고 응찰한다는 1,500 내고. 그죠? 그럼 1등 되면은 그래서 당첨이 되는 사람이 있겠죠? 그 사람은 바로 7%를 바로 넣어가지고 계약서를 만들어야 돼요. 그죠? 딱 이제 1등 되면은. 그죠? 예로 100명이 들어왔는데 추첨제니까 100명이 들어왔는데 한 명이 됐다. 그럼 한 사람은 7%를 내고 3% 낸 사람은 바로 돌려받는 거고. 이해가시죠? 일단 3% 냅니다. 3%. 자, 권해가지고 이거는 인터넷에서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뭐 어려운 건 없습니다. 어려운 건 없고 다음 주 월요일 날에 한다. 이 희망임대주택 3호 이거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지금 지방에서는 조금 여러분들이 막 그렇게 매력을 못 느낄 수 있는데 서울에는 상당히 서울이나 수도권에서는 상당히 인기 있는 상품입니다. 이게 아시겠죠? 그래서 대기만 되면은 막 1, 2, 3억은 그냥 막 공짜로 번다 이 이야기예요. 또 그럼 대출이 되냐 내가 물어봤어요. 그러면 경납장금대출을 은행에 우리 그 경매나 공매에 암주에서는 대출이 바로 되죠. 그죠? 낙찰가에 70%든지 되는데 요것도 대출이 되는 거는 장금 치르고 이전할 때 서류를 바로 LG공사 누가 주느냐 내가 물어보니까 누가 준대요. 아무 문제 없대요. 그래서 낙찰 받으면은 일반 우리 경매나 공매 아파트 낙찰 받는 것처럼 대출 받는 거는 문제가 없대요. 그리고 장금은 한 두 달 정도 줍니다. 요 아까 넘어갔는데 6월 19일 거래요. 두 달 정도 시간을 줍니다. 낙찰되고 나면은 그래서 응찰은 언제라고 응찰은 언제요? 월요일 날 월요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토요일까지는 요거를 다 검토하고 여러분 답사도 가면은 문이 한번 열려 있을 겁니다. 그럼 가서 구경도 하고 이렇게 됩니다. 근데 아파트는 실제 뭐 안 들어가도 그죠? 일단은 시세만 좋으면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만약에 1차에서 나는 1차가 감정가가 불만족스럽다 이러면은 2차는 금액이 똑같으니까 별 문제가 없고 3차부터는 이제 10%씩 막 떨어집니다. 그죠? 그럼 뭐 예로 5억짜리 같으면 5천만원씩, 그 다음 4천만원씩 이런 식으로 막 떨어진다. 그죠? 그것도 떨어지는 것도 시간이 빨라요. 오늘 예로 5억 했는데 1차, 2차가 5억이 진행이 되죠? 그럼 뭐 이제 3차는 4억 5천인데 10% 떨어가지고 오늘 입찰했는데 내일 발품 기간에 아무도 안 들어와서 그러면 수요일 날에 월요일에 만약에 응찰했는데 화요일 발표고 수요일 날에는 또 10% 더 발휘합니다. 그러니까 이틀 한 번씩 계속 10% 떨어집니다. 그래서 제목을 지난번 할 때는 이 3차 때니까 떨어질 때니까 제가 이렇게 답을 해놨죠. 이거 해놨죠. 지금 보면은 이틀에 10% 떨린다. 아시겠죠? 그럼 하루 응찰하고 하루 결과 발표하고 뒷날에는 또 뒷날에는 또 10% 떨어져 또 하고 또 결과 발표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이틀에 10%씩 막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공매가 이해가시죠? 요거를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아, 이제 구독해 보시라고. 황경진 경매 유튜버 가셔가지고 212강을 치면 나올 겁니다. 그럼 뭐 좀 여러분 상세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212강. 자, 이 정도 하고 요거는 마치겠습니다. 마치겠고요. 그래서 데이터를 엑셀 파일을 제가 이렇게 다 드렸으니까 집에 가서 자기가 좋아하는 동네가 있죠. 좋아하는 동네, 지역 뭐 그런 걸 찾아가셔가지고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요번에 요번만 끝난 게 아니고 계속한다, 계속. 계속 또, 뭐, 두 달씩 뭐, 또 하고 할 거니까, 여러분이 관심있게 보면 좋겠다, 이런다. 그, 지난번에 우리 창원에는, 이랬어요. 창원에는 지난번에, 요게 이제, 성산구, 우리 여기 있는데, 성산구에 이렇게 막 나왔어요. 나왔는데, 요게 이제, 3차, 4차 되고 하니까, 막 또 사더라고, 보니까. 근데 그때는, 요게 이제, 1층에 아파트인데, 1층에 아파트인데요. 그때는 영어 학원이 있었어요. 영어 학원 있어가지고 잘 팔렸습니다. 그때 보니까 그래서 창원에는 그때 이렇게 세 개가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막 특히 요놈 요놈이 잘 팔렸습니다. 예, 적당히 잘 팔렸어요. 자, 오늘 집에서 자세히 보시기를 하고 또 넘어갑니다. 자, 진도 나갑니다. 7번 봅니다.